네. 협회장님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사서 읽어봤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유용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오늘 읽었는데, 정말, 예. 이거 못하네요. 잠시만 고칠게요. 예, 우주입니다. 예. 예, 못하네요. 예.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그러니까, 만약에, 간절히 원하거나 진짜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계속 절실함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주에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왜냐면은 사람은 원래 애초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자님, 민자1636님,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은 원래 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훨씬 보통 사람들은 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되게 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할때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거죠. 시크릿 책이죠. 예. 혹시 읽으셨나요? 저도 오늘 읽었는데 진짜 책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에서 이렇게 신호를 쏴서 도와준다 이런 거죠. 아,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아, 예.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자기가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주에는 약간 라디오 주파수 같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자석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우주를 끌어당긴다 보면 돼요. 예. 우주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 일단 어떤 일을 할때 부정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거 할수 있어가 아닌 나 이거 할수 있다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서 그래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예. 보통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커서 결국에는 우주가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게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약간 주관성이 있지만, 정책 자금이랑 왜 끌어당김 법칙이 있나요? 일단은 되게 이게 어쨌든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이게 사업 쪽으로도 이게 자기가 잘될 거다 이러면은 그런 게더 심리상 잘 되지 않을까? 예. 정책 자금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억지인가 이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더잘 되지 않을까? 또 싶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되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자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책도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된다 이게 그죠? 그 그러니까 느낌은 책 혹시 읽으셨나요? 이게 되게 심리상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자기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그게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예. 계속 이거를 자기가 간직한 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 쪽에서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